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12일 연중 제24주간 월요일 루카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했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는 오늘날 미사 경문의 원천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 말씀에도 담겨있는 성찬 제정 축성문을 읊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오늘날 미사 중 신앙의 신비어에 대한 응답인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복음 또한 백인 대장의 고백을 빌려 성체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 믿음을 표현합니다. 유다인도 아니고 적이자 점령군인 로마의 백인 대장이 들려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저 별 볼 일 없는 식민지의 예언자일 수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를 바탕으로 주님께 치유를 바라는 소망과 주변 사람을 돌보는 사랑은 그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깊이 머물 수 있는 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아니었던 한 이방인 백인 대장의 간청은 이제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앞서 읊는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저 주님의 한 말씀만으로 내 영혼이 나을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서울대교구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